안녕하세요. 선박 저항 추진 개인 과제 설명이고요. 오늘 할 내용은 추진기 설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추진기 단독 시험이랑 저항 시험까지 다한 과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추진기 설계를 왜 다시 하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이제 실제 추진기를 설계하는 그 과정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우선 추진기 설계를 하기에 앞서서 배에 그런 동력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하냐면 배 속도, 선속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배 종류, 배수량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대충 이 정도 엔진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미 많은 배를 만들어 봤으니까 경험적으로 나와요. 그럼 엔진을 정하고요. 엔진을 선정하면은 거기서 동력,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축동력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회전수 이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이 정해졌으면은 특히 회전수에 맞춰서 동력이야 뭐 토크 곱하기 회전수니까 회전수에 맞춰서 추진기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추진기 설계 상세한 과정은 우리가 수업 때 배웠어요. 상세한가? 우선 뭐 지름 정하는 정도. 지름 먼저 정했고요. 그 다음에 날개수 뭘로 정했어요? 진동 안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확장 면적비. 캐비테이션 덜 생기게 하는 거. 이것까지 다 정한 다음에 계열 자료에서 PCB를 정했죠. PCB. 근데 이 계열 자료 설명은 그냥 책에서 간단하게 했는데 이걸 실제로 해보는 게 오늘 이렇게 나오는 개인 과제의 주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KCS라는 배에 대해서 저항도 했고 저항도 했고 뭐 거기 KCS를 위해 설계된 프로펠러가 KP505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 추진기 단독, 자항 이런 거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 5를 끝까지 했다면은 이제 뭐를 알고 있냐면은 필요한 동력하고 회전수를 알고 있습니다. 추진기가 KP505라는 게 달리면은 동력은 얼마고 회전수는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KP505를 여러분들이 설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해보자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우선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가 있는 파일이 총 6개가 있네요. 총 6개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첨부 파일 뭐 1, 2, 3 있고 그다음에 엑셀 시트가 하나 있거든요. 엑셀 시트 먼저 열고 설명을 할게요. 개인 과제 해석 과정 예시라는 파일이 있는데 뭐 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 추정 과정을 동력 추정 과정을 써서 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과제 5에서 여러분들이 과제 5는 저항 시험이죠. 저항 시험 분석을 했을 때 전달 동력이 나와요. 배의 전달 동력. 그 다음에 회전수 나오죠. 추진기 회전수. 그렇게 구했는데 우선 전달 동력만 놓고 볼게요. 저항 시험 그 과제 5 파일도 한번 열어봅시다. 과제 5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PD를 구해야죠. 근데 실제 배의 설계 속도는 24노트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거 쓰시면 돼요. 그럼 PD가 29,000. 29,000이 나왔잖아요. PD가 29,000인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은, 바다에 나간 배들은 항상 파도가 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도로 인한 저항, 추가 저항이 있거든요. 부가적으로 저항이 더 커집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RTS 곱하기 15%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래다가 원래 배 저항에다가 15%를 더해주니까 115%의 저항이 되는 거죠. 이115% 저항을 실제 저항 해석을 할때 대신 넣어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KT J스퀘어 할때 원래 여기 들어가는 게 CTS잖아요. CTS 어디 있어? 여기 CTS 있잖아요. 네, CTS 이거 올라가자.
여기 CTS 있잖아요. 그럼 CTS에다가 곱하기 1.15를 해주시면은 나오는 PD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곱하기를 안 했네. 1.15 곱하기 저항을 하고 거기에서 CTS를 구하시면은 좀 큰 숫자가 나오죠. 33,000 얼마가 나옵니다. 이렇게. 안 하면 29,000인데 실제 바다에서 파도를 이겨내고 이 배가 가려면은 3만 한 4,000kW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여기 써집니다. 뭐 계산이 조금 달라가지고 숫자가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PD를 구했던 거 있잖아요. PD에다가 곱하기 1.15를 해주신 그게 이제 실제로 이 배가 뚫고 뭐야 파도 중에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필요한 동력값이고요. 근데 이 동력은 뭐냐면은 PD 곱하기 그냥 PD에다 1.15를 하는 것보다 원래 더 정확한 거는 CTS 곱하기 1.15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PD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든 차이는 크진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 우리가 파도 중에서의 저항을 고려한 PD 그거를 우리가 C마진이라고 하거든요. 해상 여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항시험은 잔잔한 물에서 했기 때문에 파도로 고려를 안 했는데 실제 바다에 나가면 파도 영향을 받죠. 파도 영향만큼 저항이 좀 더 커질 테니 그걸 이겨내기 위한 전체 동력도 좀 커질 거다 라고 해서 PD를 계산을 새로 하셔야 돼요. 그 PD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그때 회전수도 있겠죠. 회전수도 넣어 주세요. 회전수는 얼마가 되려나 정확히 하면 아마 별로 안 변할 건데 이거 해봐요. 곱하기 60 해주면 되죠. 107rpm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유효 동력은 그대로 계산해 주시고 유효 동력도 파도 중에 저항을 받으면 1.15배 커지겠죠. 그게 여기 있어요. 여기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과제 5 여러분들 결과에서 끄집어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력감 소비 알아야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KP505 그 원래 주어졌던 프로펠러에 형상 정보 써져 있고요. 나중에 비교하셔야죠. 얘하고 여러분들이 새로 설계한 프로펠러. 우선 얘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엔진이 이 정도 사이즈고 그 다음에 회전수는 이 정도가 주어진다. 지금 KP505를 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맞는 엔진을 찾아봐야 되는데 잠깐 여기 두 번째 첨부 파일 2라고 되어 있는 거 열어보시면은 이건 뭐냐면은 제목만 볼게요. 컨테이너 선의 이런 추진 성능의 그런 트렌드를 설명한 거거든요. 만든 데가 MAN이라고 독일에 있는 엔진 회사예요. 선박 엔진 많이 만들어요. 여기서 자기네들이 공급했던 컨테이너 선들 엔진들 쭉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KCS, 우리가 지금 다루는 KCS라는 배는 어떤 타입의 컨테이너 선이냐면은 이거 전에 얘기했었나? 3600 TEU짜리 컨테이너 선이야. 그러니까 컨테이너 20피트짜리, 6미터짜리 6미터짜리 길이 컨테이너가 3600개가 들어가는 배거든요. 그래서 첨부 파일 2에서 보시면은 한 20페이지쯤에 보면은 TEU별로 엔진의 MCR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TEU별로. 그럼 우리는 TEU 얼마예요? 3600. 3600은 없고 옆에 3500이 있네요. 3500 TEU짜리가 MCR이 되게 어떤 엔진을 요새 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요새 16,500kW짜리 MCR 엔진이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는 91rpm을 쓴다고 합니다. 16,500이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 그 자항시험 결과에서는 아니 뭐 33,000이라면서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네. 한 두 배 되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잘못했나 싶긴 한데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500 TEU짜리 컨테이너 선 20노트 기준이에요. 속도가 설계 속도 20노트 기준인데 우리는 24노트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1.2배 빠른 거죠. 우리 배가. 그래서 16,500kW 곱하기 1.2에 세제곱을 해줘야 돼요. 그럼 한 28,000 나오네요. 뭐 여전히 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뭐야 TU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 있잖아요. 얘는 3600이고 지금 여기 책에 있는 건 3500이고 뭐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더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은 NCR하고 MCR 설명했었죠. 수업 때. 요새 배는 MCR에 한90% 정도가 NCR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1.15 곱하기 PD가 돼야 되거든요. 0.9 곱하기. 그러니까 아까 MCR이 뭐 얼마가 됐던 간에 우리는 여기에 0.9배만큼 작은 값을 실제 배의 엔진 일반적인 엔진 구동값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다? 아까 한 33,000 됐었죠? 33,000kW가 여기에 달려고. 그럼 그때 MCR은 어떻게 계산돼요? 대충 계산하면 한 37,000 그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엔진을 뭘 구해야 되냐? 37,000kW짜리 엔진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거 첨부 파일 2에서 보면은 16,500에다가 한다고 16,500 에다가 1.2 세제곱 곱해갖고 이런 배가 24노트일 때 3500 TEU가 24노트일 때 필요한 동력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28,000kW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KCS는 37,000kW 정도 나오네요. 배 설계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옛날 배라서 KCS라는 배가 나온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좀 값은 차이가 심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근데 얘를 따라갈 순 없죠. 왜냐면은 이미 배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최신 배일 때 기준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박 종합 설계할 때는 이걸 따라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배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37,000kW를 만족하는 엔진이나 찾아봅시다. 37,000kW 정도 되면은 사실은 한 8,000TEU나 1,000TEU짜리 큰 컨테이너 선인데 37,000? 그 정도 하려면은 요 정도 엔진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럼 그런 엔진 리스트가 쭉 있죠. 여기 엔진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엔진 옵션을 여러분들 첨부 파일 첨부 파일이 다 없었네. 그 엔진 리스트에서 찾아오셔야 되거든요. 자, 업로드를 다시 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같은 MAN 회사에서 나온 엔진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아까 어떤 거 있었죠? 8G90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앞에 숫자는 빼고요. 뒤에 것만 치면 되거든요. 90M이라고 돼 있네. G90M라고 치면은 그런 엔진이 나오고 아까 37,000? 뭐한그 정도 맞추는 엔진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에서 앞에 붙는 숫자 있잖아요. 이게 엔진 실린더 안 보이는구나. 여기 90 G90M이가 있고 앞에 8 붙잖아요. 그 8이 엔진 실린더 개수거든요. 8. 근데 우리가 37,000kW 필요하니까 요거면 되겠네요. 실린더 6개짜리. 그렇죠? 네, 실린더 그러니까 6G90M이라고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690, 6G90M. 그래서 걔를 하면은 엔진 최대 출력이 37,000이고요. 그 다음에 NCR은 곱하기 0.9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회전수는 여기 보면 84rpm이 최대거든요. 84가 되죠. 그러니까 KCS에 원래 있던 KP-505 프로펠러를 쓰고 싶었는데 rpm이 상당히 시중에서 쓸수 있는 엔진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옵션이 rpm이 상당히 낮아요. 예, 원래 KCS 프로펠러에 비해서. 그래서 프로펠러를 새로 설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요거 두개 값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엔진을 스택해서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엔진 택하는 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 가지를 고려를 했어요. 하나는 시마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항이 배 저항이 15% 증가. 그게 심화진이었고 그 다음에 엔진은 엔진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이 NCR이 1.15 PD가 되는 거고요. 저항 15%를 고려한 전달 저항 전달 동력이 되는 거고 얘는 뭐랑 같다고요? MCR의 90%랑 같습니다. 근데 엔진 카탈로그는 얘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해서 찾아야 돼요. SMCR. 그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NCR하고 PD 곱하기 1.5 한 거를 비교를 했는데 어쨌든 요거를 SMCR을 여러분들이 항상 고려하셔야 된다. 잠깐 잘랐다 하겠습니다.